열악한 시설에 방치된 장애인 실태에 대한 집중 취재가 방송된 이후 충청북도와 보훈군은 장애인 7명 전원을 이송 조치했는데요. 급한 불은 끈 셈이지만 갈 길은 아직도 멀기만 합니다.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.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와 공동생활가정으로 쓰이는 보훈군의 한 모텔입니다. CJB는 이곳에서 중증장애인 7명이 방치된 채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. 보도 이후 충북도와 보훈군청이 경찰과 동행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고 장애인 7명 전원 긴급 이송 분리 조치됐습니다. 7분이 한꺼번에 받을 그 쉼터가 없어서 저희가 세 군데로 지금 분산해서 분리 조치했고요. 그 분리 조치 기간은 1주에서 2주밖에 되지 않습니다. 문제가 된 원장 이모 씨는 4층 공동생활 가정이 공사 중이라 장애인들을 모텔방에 임시로 놔두었을 뿐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합니다. 또한 자신은 4층 공동생활가정 원장일 뿐이며 1층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전혀 무관한데 자립센터로 보도됐다고 정정보도를 요구했습니다. 여기는 순전히 내 돈이에요. 대중간이든 뭐든 내 돈 갖고 쓰고 있는 거 내 맘대로 하는 거야. 그따가 애들 때려요? 상처받는 애들 다 내가 치료해 준 거예요. 하지만 취재 결과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활동 기록 대부분엔 원장 이 씨가 등장합니다. 실제로 1층 장애인 자립센터장으로 등록된 장애인 이모 씨와 원장 이 씨는 친척관계며 취재 당시에도 자립센터장 인감을 원장 이 씨 가족이 갖고 있었습니다. 충북도와 보훈군은 원장 이 씨에 대해 시설 위법성 여부를 꼼꼼히 살피고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CJB 뉴스 김우준입니다.